자, 시작하겠습니다. 당. 자, 11번만 오늘 풀고 할 건데, 지문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들었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목요일까지만 다음 주부터 내시는 대비금이. 어머, 지랄을 하네요, 지랄을 해요, 그냥. 아, 뭐하세요, 이거, 김범수. 다채롭게. 다채롭게 공부하는 거야? 범준이 아까 지금 어떻게 했는데, 그냥 이러고 있니? 뭐야, 이게. 이게 좀 공부하는 거야, 지금. 지금 맺고 언제 빼지? 황이 좀 끌렸지, 이렇게. 이렇게 야, 조랄도 가져가세요, 조랄도. 또 그만 좀 뒤로 와. 이... 아, 배신대 여기 육주 정말 좋아요? 네. 육주 정말 좋아요, 배신대. 천천히 맞아. 아, 또 새 짐을 심는 거 이게 내신들이가 바로 시작이라니. 이번 주에 반드시 술 퍼먹고 와야 돼. 3개월 동안 못 먹을 텐데. 뭐 알아들은 척하고 있어. 그럼 공주 2학기 와가면 집에서 쌤 몇 살 적어오니까 알루미늄 아톰이 아톰이 원자거든. 알루미늄 알루미늄 기가 시간에 배웠어. 가볍고 단단한 고철. 해봐. 아니라고. 왜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왜 콘플릭트가 뭔지. 샷업 샷업. 성준은 8번. 4번 찍은 거야. 아니. 3번. 아니. 5번. 재민이는 이제 의심되는 거 하나씩 지어놔. 재민이는 아, 몇 시대 빨리 해야 되나. 이제 모두부터 할까? 이지. 도저히 너네가 진지해지지를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열내고 짜증내고 지랄해야 되나? 벌써 클린트 붙잖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성적 나올 애들은 잘 나와야 된다. 저같이 또 4등급이야. 아니 저 4등급이라니까. 아, 선생님 근데 저 클린트 오늘 못 주는데 오늘 줄 건데 애들 막혀가지고 일단 가기 전에 죽겠고. 아. 왜? 이거 넣으면 안 돼요, 그냥? 뭐를? 아, 이렇게? 아니, 강박증. 이성도 풀었나? 1등 풀었어요 우리 김민지. 아 못해 먹겠네 이거.
너 해봐 너. 아 저요? 아직 보고 있어요 선지. 회의하면 나오냐고. 뭔 뜻이야? 근데 이거 아마 100%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공격력이 나와. 그게 뭔 소리야? 어제 얼마나 답한지 알겠어. 자 우리 황혜림 공부하고 사신가요? 이게 중요한 일이지. 3부상부터 해석을 못하고 있어? 내신 어떻게 볼 거예요? 조용해 박성준. 나 삼성어 아니야. 어? 삼성어 아니야? 쌤. 아니. 삼성어 아니라니까. 쌤이 3,4번은 아니라고 하니까 3,4번 아니라고 하면서 딱 웃으니까. 어? 김원준 가능성 있다. 아이 그럼 이거네. 어? 이유는? 이유는요? 쌤 이거 맞죠? 예. 이게 딱 산적을 딱 나왔거든요. 아니 저게 뭔 뜻이에요? 가서 지랄을 하고 있네. 지랄하고? 설마 이거를 몰라? 뭔 뜻인데? 야, 뭔데? 뭔데? 세 번이 뭔데? 일단 이미 붙은 거 봐서 아. 한첩을 이거에 봤는데 한첩을 성주 골랐나? 약간 부드러운 부드러운? 네 편하다 막 많은 막 할 수 있다. 아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느낌 딱 맞죠? 한첩이 맞은 거 아니야? 한첩은 아닌 건데 뜻인데 읽으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기술은 accelerate 뭐 한대요?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dematerialization 해봤는데 이거 처음 문장부터 봐. 황혜림, 쌤이 모르는 단어 있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넘어가라고 했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자, 근데 봐봐. 우리 아는 단어 여기 있네. material. 물질. 그럼 dematerialization 뭐예요? 일단 materialization은 물질을 하겠지. D는 뭐겠어? 반대. 어, 비물질화, 비물질화. 물질이었던 것이 물질이 아닌 것처럼 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어, 물질화가 되고 있어. 뭐함으로써 hastening. hastening 뭐예요? haste에서 온 거. 어. 빠르게 하면서 무엇을 이동을요? From product to service. 상품을 서비스로 이동시키면서 비물질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건 뭐야? 유형의 물질.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상품. 오케이? 무형이다. 서비스. 자, 그 liquid nature 이렇게 말하는데 액체 특성. 서비스의 액체적 특성이라고 해서 그래 이거 액체라고 해석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플루이드. 어 유동적 특성. 상품의 유동적 특성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They don't have to be bound to materials. 물질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키워드 한 번씩 보겠어. 비물질화입니다. 비물질화입니다. 상품에서 어디 봤대요? 서비스 같습니다. 아, 상품의 유동성은 그들이 물질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 비물질화라고 하는 것은 is not just about digital goods. 디지털 상품 not just 어떻게 하죠? 네, 다른 것만은 아니다. 어, 나동일 뿐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상품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세상의 모든 상품들이 무형의 서비스화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됐나요? 우리 봐봐. 연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연애 강의를 80만 원 주고 사고 사는 이런 세상이 왔어요. 연애하는 것도 일종의 물질의 교환. 시간의 교환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경험으로서 습득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강의를 통한 무형의 상품이 되고 있는 입시랄. The reason, 이유는 even, the reason even solid physical goo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하고 있냐?
아, solid physical good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I can do that, can deliver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입니다. 고체의 물리적 상품이 deliver more benefits, 더 많은 상품,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뭐 하면서 why inhabiting less material까지 묶어주시면 돼요. 구문을. 자, 그러면은 덜 물질적인 것에 이 고체 상품이 덜 물질적인 곳에 존재하면서 이득을 주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다? They are heavy atoms. 그들의 그 무거운 물질이 substituted, 대체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무게가 없는 비트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데, 비트가 어디서 쓰는 거야? 컴퓨터에서? 디지털 상품에서 쓰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기서 디지털 상품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물리적 상품이 비트로 대체됐다고? 무형이 되었다라는 거. 무형이 되었다. 비물질화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비물질화가 됐어요. 비물질화가 된 대표적인 거야? 서비스가. 알았어? 물리적 상품도 이제 비트로 대체됐다라는 것을, 물리적 상품의 그 물질적인 특징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재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텐저블이라고 해서, 텐저블 뭐예요? 그러면 자, 텐저블이 인텐저블이 됐대.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상품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뭘로? 무형의 것으로. 알아서 무형의 것으로. 유형의 상품들이 이제 계속 무형으로 대체되고 있다라는 말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대시 연결은 넘어가시고, that do not work, that more aluminum atoms used to do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다 뭐 작용하지 않습니다. 작용하지 않아요. 뭐하고 있어? 더 많은 알루미늄 원자들이 했었던 것만큼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루미늄 원자라고 했지만 이건 뭐였어? 물질이었어요. 물질이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캠에 알루미늄의 기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품으로서. 이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요? 자, 그래서 소프트한 것들, 부드러운 것들, 뭐 지식과 같은, 지능과 같은 부드러운 것들이 embedded, 박혔어요. Hard things, 무거운 것에 박혔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상품을 팔려고 하면 이 물질을 팔려고 해도 지식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소프트한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 소프트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무형의 것들이 계속 물질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무형의 것들이 물질에 작용하고 있다. 무형의 것들이 물질에 작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유형의 상품은 infused increasingly at 이제 점점 더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무형인 것처럼. 이렇게 쓰면 돼. 이것이 마치 무형인 것처럼. 답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지? 자, 목요일에 공지사항 하나씩 전달할게요. 미모장. 자, 공지사항. 뭐, 대단한 건 없고요. 목요일. 내신 단어 배부 할 겁니다. 그리고 내신 자료 또 뭐야 그거? 문해기 배부 할 건데, 자, 문해기를 배부를 하는데요. 자, 일단 요거는 그 우리 의견 받아볼 거야. 첫날 데일리 우리 학원에서는 규정상 해석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이걸 원치 않는 상위권 학생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 풀이. 그러니까 예습해오라 이 말이에요. 범위는 1에서 4번.
오케이. 그렇지, 계속 모르셨어요. 계속 작작했나? 뭐 해석 내야 돼요, 여러분들? 아, 재원이 따뜻하게. 자, 해석 했을 때 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김범준, 박성준, 이성준. 김준 맞으냐? 김준, 지수아. 잠깐 아는 거 알지? 잠깐 아는 거 알지? 해석 의미를 왜 써야 돼? 우리가 그거, 너네 문제 풀잖아. 아니 문제 푸는 게 훨씬 나아. 문제는 1번, 5번 중에 찍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해석을 거의 모르는 건 찍으면 되는데 해석은 예. 그러니까 진짜 다 모르거든요. 아니 그거 다 못하고 하나도 못잖아. 아 시간을 그거 볼까? 야 셔럽 셔럽. 그럼 그냥 문제 풀기 원하는 자. 저요. 어 세 명인데 황예림 뭐지? 황예림은 피다연 의견까지 알아오세요. 알았지? 피다연 문제 풀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 개봉토예요. 그럼 과반수로 이제 문제 풀이로 하죠. 아니 황혜림 여기 가고 싶으면 갈리는 거야. 혹시 모르잖아. 어. 아. 황혜림 어디 가고 싶은데? 아니 중립이면 0.5씩 붙여가지고 이제. 3.5 대 4.5? 예. 제가 그냥 문제 풀게 되겠습니다. 네. 아. 이건 뭐 화요일 공지입니다. 화요일 공지. 자, 화요일에 첫날 데일리 해석 테스트가 아니고 바로 문제풀이 가보도록 하겠고, 어차피 해석 테스트는 그 뭐야 그거 워크북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도영, 박성준, 황혜림은 필수로 가는 해석 테스트 시험. 성준도 해석 테스트 할래요? 예. 자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단어 시험은 150개씩 할까요? 50개씩 원래 70몇 개씩 아니었어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지문에 맞게인데 쌤이 첫날 단어장 나온 거 보고 얘기해 줄게요. 100. 알았지? 100도 많아. 80. 또 우리 정해야 될 거 뭐 있지? 아 그리고 이제 내신 시간대는 내신 보강은 영상 링크 전송입니다. 집에서 하고 필기 검사 맡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못한 것들 모두 남을 것 남아서 해보셔라. 쌤 이제 쿨하게 보내주지 않겠어요. 알았지? 12시까지 남겨주세요. 12시요? 나 밥은 언제 먹을 맞아. 아, 피곤해. 자, 숙제랑 데일리 꺼내서 대기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워크북을 팬 하나 때까지 다 했어요. 네.